해자 감기 매듭입니다. 왼쪽으로 한번 감아주고요. 오른쪽 끈 위에 노란 끈 올려주고요. 가로로 감고 세로로 고정해줍니다.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. 여기까지 두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. 풀고 감고 왼쪽에서 감고 나가고 한 번 더 풀고 감고 세우고 감고 나가고 여기까지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가로 부분 오른쪽에서도 여유 분량 좀 남겨놓고요. 세로로 감고 가로 위에 노란 끈 올려두고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왼쪽 끈 들어와서 노란 끈 감고 나갑니다. 여기까지 한 번 더 풀고 감고 세워서 노란 끈 여유분으로 노란 끈 감고 나가고요. 매듭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. 여기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. 이쪽 부분은 노란 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답비로 노란 부분을 끼워서 대신 바꿔서 줍니다. 노란 끈 빼주고요. 여기는 좀 여유 있게 챙겨주고요. 왼쪽에서 가로로 연결되는 여유분 한번 감아 고리를 만들고요. 정리해서 잡고 여기 고리랑 펴서 가로로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중앙에
사슬 염려도 있고 해서요. 녹색 금으로 끼워주기 전에 이 노란 금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. 여기 앞부분 확인 잘해서 빼고요. 이 부분 들어가고 여기도 잘 빼주고 정리해주고요.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서 보조끈을 하나 끼워둘게요. 길을 못 찾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. 그리고 이 보조끈이 할 일이 있답니다. 바로 이 왼쪽 이 부분을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 노란 오른쪽에 있는 분홍 고리를 풀고요.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리고 뒤쪽 줄로 앞에 줄이네요. 뒤에서 앞으로 감고 나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. 이 초록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파란 데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초록 부분을 따라서 나가겠습니다. 빼주겠습니다. 또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서 또 따라서 들어가야죠. 이렇게 그러면 초록 부분은 없애도 되고요.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삽비로 끼우고 여긴 조금 더 여유분 남겨줄 거고요. 돌려서 이제 노란 끈은 빼줘도 되고요. 좀 어수선하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요.
자, 이제 왼쪽까지 왔고요. 여기 세로고리 부분을 이쪽 여유분으로 풀었다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 부분으로 왼쪽 눈으로 들어왔다 감고 나갑니다. 다시 왼쪽 오른쪽 풀고 감고 다시 왼쪽에서 감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. 매듭을 좀 이쁘게 정리하겠습니다. 여유분은 대충 정리해 주고요. 좀더 이쁘게 정리해서 매듭은 완성되었고요. 거꾸로 돌려서 잡으면 애자 감개매듭 완성입니다.